보마. 호랑님, 태아보 요즘도 현대인가요? 다른 좋은 상품이 나왔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신상품이 나왔고요. 이번 달부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이.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왜 보호망이 저렇게 열변을 토해서 왜 이 상품이 좋다고 하는지 한번 비교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속 시원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오맘님, 저는 선천성 질환 때문에 태아는 현대에서 가입했고 첫째는 5살 때부터 갈아탔어요. 선천성 질환은 현대가 좋다고 해서요. 그거는 옛말이고요. 지금은 전혀 지금도 좋긴 하죠. 타사에 비해서. 하지만 1월달부터는 요 보험사가 선천성 질환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비교해서 한번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지호모님께서 선천성 질환 일단은 이 현대상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왜 좋고 또한 2인자가 1인자로 왜 탈바꿈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질병수습이에요. 질병수습비가 한도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12월달부터는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렸잖아요. 1월달부터는 Q코드가 선천성 보장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유튜브에 나가고 나서 다른 설계사분들이 또 애체상 추천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보에 대해서 모르시던가 아니면 수당 때문에 급급해서 아무래도 이 땡땡 보험사로 계속 추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무조건 이쪽 보험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짠! 일단은 질병수술비가 무려 10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100만원까지. 우리가 지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보험은 일단은 3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됐잖아요. 근데 저 보험망이 추천하는 질병수술비는 무려 얼마라고요? 1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100만원.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Q코드가 무려 1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Q코드는 선천성 질환담보인데요. Q00서부터 어디까지요? Q99까지 다 1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만 설명해도 게임 끝이에요. 자, 모든 선천성 질환 빠짐없이 다 보장이 된다. Q코드가 어디라고요? 이 빨간색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요 보험사에서. 자, 선천성 질환 보장 범위는요. Q00서부터 99까지 있죠. 회당 지급이 돼요. 회당. 1년에 365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회당 지급이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이 파란색 어딘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태아보험 하면 그냥 압도적이죠. 요 파란색 보험회사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장이 불가가 돼요. 예, 질병수습에서 Q코드가 보장이 안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천성 수술비 하면 요 보험사가 일단은 선천성 수술비가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선천성 그 요 보험사 선천성. 그런데 질병 수술비에서 30만원 보장이 되지만 Q코드 00서부터 99까지 보장이 안 되는데 왜 선천성 수술비가 왜 선천성 보장이 요 보험사가 최고인지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약관 해석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H, 요거는 H, 이건 구땡땡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비교해보면 질병수습이 Q코드가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요 보호망이 추천하는 요 보험사는 회당 지급이 되고 무려 100만원까지 선천성 질병 Q코드 질병수술비가 00서부터 99까지 모두 다 보장이 된다. 빠짐없이.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땡땡 이제 보험사죠. 여기 보험사는 보장이 불가하다. 이거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질병수술비 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질병수술비가 한도가 상향된다고 했잖아요. Q보장이 질병수습에서 탑재가 됐어요. 이거 손해율 엄청 높습니다. 특히 Q가 선천성 수습인데요. Q00서부터 Q99까지 수술하면 얼마를 보장할까? 일단은 다지증, 일단은 Q69예요. 이거 정말 많이 요즘에 선천성 기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혀유착증 Q38.1 저희 첫째도 했거든요. 설소대. 제가 원래 혀가 좀 짧잖아요. 근데 웬일이야. 우리 아들까지 유전이 됐네요. 그래서 설소대 수술로 여기
그냥 대학병원 가서 콕 집어서 전신마취예요. 근데 하루 그냥 입원하고 다시 퇴원하는데요. 선천성 수습이 추후 38.1이 일단은 A사가 땡땡 영원으로 보장이 됩니다. 영원으로. 그래서 구순 9개월 이것도 추후 32 아니면 추후 37인데요. 구순 9개월 이거 수술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이소성 몽고반점 이 몽고반점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레이저나 아니면 여러가지 전기소작 많이 하는데요. 이게 Q82.5예요. 이 모든 게 보험왕이 추천하는 요 보험사는 100만원, 100만원 회당 지급이 된다. 밑에 보시면 합산해서 Q 질병 수술비 Q와 그리고 질병 수술비 Q 그 특정 5대 제외 이렇게 해서 무려 100만원 회당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파란색 지금 태아보험하며 압도적으로 가입하는 요 보험사는 얼마라고요? 달랑 고작 겨우 0원이에요. 0원. 그렇기 때문에 보험왕이 추천하는 요 보험사로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앞으로도 이제 회당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 계속 선천성 하며 요 보험사로 가입하는데 왜 요 보험사로 가입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가입하세요 하며 남들이 하니까 설계사분들이 추천을 하니까 설계사분들한테 왜 추천하세요? 선천성 수술비가 좋다고 하니까 왜 좋으세요? 몰라. 그냥 수당이 그냥 선지급되니까 좋다는 거고 선지급 받으니까 뭐 이렇게 애기띠나 뭐 여러 가지 선물을 상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보험사로 추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맘카페나 아니면 고객분한테 물어봐요. 왜 가입하세요? 뭐 언니 동생이 하니까 또 그 사람한테 왜 가입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좋다고 하니까 왜 좋은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브랜드 파워. 브랜드 파워가 압도적이니까. 그런데 브랜드 파워로 가입했다가 요거 보세요. 보장이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0원이에요. 예, 다지증, 혀유착증, 구순 9개월, 그 다음에 이소성 몽고반점 이런 게 다 보장이 안 되는데 왜 이 보험으로 가입하죠?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선천성 수술비 저희 아들도 했지만 혀유착증, 혀가 짧아가지고 밑에 일단은 혀를 딱 꼬집어가지고 당일 입원하고 당일 수술해요. 대학병원에서. 무려 얼마라고요? 140만원 보장이 돼요. 네, 140만원. 자, 신생아 혀유착증 설소대 수술을 꼭 해야 하는가요? 혀를 내밀었을 때 끝이 하트 모양이 생겨요. 이게 이럴 때 혀유착증 혀설소대 수술을 38.1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유 먹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성장 지연이 올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디귿, 리을 발음이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좀 그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제가 만약에 이때 태어났으면 저도 빨리 우리 엄마 아빠한테 아 좀 설소대 좀 수술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에 보면요 저도 하트예요. 저도 발음 짧은 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 저희 자녀들도 해주긴 했는데 이게 안 좋은 거 다 유전이 받아서. 근데 우리 자녀들도 일단은 디귿 리을 발음이 안 좋으면 설소대 Q38.1 이런 수술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성장 후 수술 시 전신마취를 하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국소마취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수술은 2초밖에 안 돼요. 맞아요. 거의 다 얼마 안 되고 전신마취 하면요. 콕 집어서 한 1, 2분 정도 지나면 바로 그냥 그 중환자실이 아니고 병원에서 수술대에서 바로 퇴원하더라고요. 마취가 깨면. 그래서 잘 가입한 태아 수술비 보험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저 보험왕이 추천하는 보험은 Q38.1 질병 수술비 Q코드에서 50만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 Q코드에서 또 50만원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선천지랑 수술비에서 다발성에서 또 40만원 그래서 총 140만원 보장이 되는데 우리가 많이 가입하고 있는 태아보험 압도적으로 어딘지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질병수술비 Q코드에서 보장도 안 되고요. 질병수술비 Q코드에서 또 보장이 안 돼요. 선천질환수술비에서 3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달랑 고작 겨우 3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장 차이가 얼마 차이예요? 1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보험왕이 추천하는 요 보험사로 가입을 하셔야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똑똑하게 가입한 선천질환 플러스 질병수술비 Q코드 파워예요. 자, 혀유착증 설소대 38.1이죠. 자, 보험왕이 추천하는 보험은 140만원.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엣지땡땡
이제 그 태아 보험은 3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11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자, 구순 9개월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보호망이 추천하는 보험사는 900만 원. 그다음에 지금 태아 보험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요 보험사는 달랑 고작 겨우 500만 원밖에 2분의 1밖에 보장이 안 된다. 자, 이소성 몽고반점도 보호망이 추천하는 회사는 140만 원, 질병 수술비 100만 원과 그다음에 다발성 선천 질환 여기서 140만 원 보장이 되지만 엣지 보험사에서는 80만 원, 그래서 60만 원 차이가 나고 보험료 또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태어나고 나면 심장에 구멍이 있잖아요. 심장 주경에 아무래도 뭐 심장 주경에 선천 질환 이런 부분들을 보호망이 추천하는 보험사는 900만 원 보장이 되지만 A 보험사는 50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진짜 Q코드가 우리가 태아보험 가입하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로 가입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저체중아. 뭐 2.5나 2.0 이상 이할 때 저체중아 육아비용에서 진단금이나 아니면은 뭐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서 20% 정도 이제 진단금이 1,000만 원에서 20%면 200만 원 진단금 받잖아요. 요 부분들, 저체중아. 또 하나는 뭐겠어요? 선천성 수술비, Q코드로 얼마만큼 보장 범위, 보장 한도가 높게 보장이 되느냐. 요게 태아보험의 관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7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요 엣지땡땡 보험사로 많이들 가입하는데 선천성 수술비와 저체중아 요두 군데는 아무래도 제가 추천하는 요 보험사가 2022년부터 1월부터 아무래도 비교 보험료와 보장 면에서 압도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도부터 요 보험사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험사도 비교해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진짜 Q코드 보장 눈으로 한번 비교해보세요. 제가 말로 떠든 것보다 눈으로 한번 비교해보세요. 우리 보호망 최고. 네, 여기 대략 어딘지 아실 거예요. 걱정되는. 자, 그래서 보장 같은 경우는 보호망이 추천하는 회사는 Q 영양소부터 9까지 보장이 되고요. 지금 현재 태아보험 많이 가입하는 회사는 뇌질환만 Q 영양소부터 달랑 고작 겨우 Q 04밖에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면책 기간은 이제 보호망이 추천하는 회사는 없지만 일단은 A사는 일단은 Q 05서부터 Q 09까지만 보장이 가능하다.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좀 많이 있다. 자, Q 아무래도 00서부터 Q09죠. 99까지 보장이 되는 회사는 완벽 보장. 그래서 선천 보장은 질병 수술비 Q 선천성 질병 수술비는 50만 원 보장이 되고 또 밑에 보시면 질병 수술비가 특정 5대 제외는 또 50만 원. 합산 100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그래서 다 보장. Q00서부터 Q99까지 다 보장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밑에 보시면 상해 중환자실 모두 다뭐 5만 원, 5만 원, 뭐 50만 원다 보장이 되지만 결론은 뭐냐면 Q00서부터 Q99까지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압도적으로 브랜드 파워, 태아보험하면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인 요 보험사는 보장도 불가, 보장도 불가, 그 밑에 보시면 상급 종환, 이제 상급 종합병원, 아니면 상급 병실, 그리고 뭐 상해 질병 입원일단 Q코드, 이게 거의 다 미판매, 보장도 안 되고 밑에 보시면 Q00서부터 Q04만 되고요. 나머지 05서부터 99까지는 보장이 안 된다. Q00서부터 Q99까지 다 보장이 되는 회사는 요 보험사밖에 없다. 보호망이 추천하는 회사. 그래서 요 보험사로 가입을 하셔야 모든 게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무해지 태아의 질병 중환자 입원 일단 50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특히 요즘에 고령화 산모분들이 고령 출산의 위험으로 인해서 뭐 임신성 당뇨로 조산도 있고요. 2.2kg 미만일 때, 그 인큐베이터 10일 때 거의 우리가 인큐베이터 입원했다. 그 50만 원을 10일간 곱하면 500만 원, 무려 500만 원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 인큐베이터도 중환자실 입원 일당에서 하루 50만 원으로 보장이 가능하다. 자, 일단은 휴 보험 가입해서 다행입니다. 자, 45살 산모부님들은 웬만하면 태아보험 가입이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보호망이 지켜드릴게요.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회사들은 산모 연령을
안 봅니다. 50세, 60세 임신만 되면은 태아보험 어디서든 보호망이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요 A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가입하는 요 브랜드파워 요 보험사는 45세까지지만 저 보호망은 50세, 60세 그냥 임신만 하면 이제 보호망이 책임지고 일단은 책임을 못 짓다 할지라도 요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 보험사로 가입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준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저 보호망이 일단은 자녀 3명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이 다 막내도 올해 지금 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요. 일단 태아보험은 10년 전에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 가입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유튜브나 블로그나 카페나 죄다 요 H 요 쪽만 브랜드 파워랑 그 다음에 설계사분들은 요 수당 실적 때문에 요 보험사를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저 보호망이 이제부터는 요 보험사 2022년도 1월달부터는 요 보험사도 한번 눈여겨보신 다음에 왜 브랜드파워 좋은 쪽이랑 저 보호망이 적극 추천하는 요런 쪽이랑 비교해보시면 보험료, 보장, 선천성 수술비, Q영년서부터 9후까지 또 설소대, 혀유착증 38.1 여기도 무려 140만원까지 하지만 타사는 브랜드파워 있는 회사는 30만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된다. 물론 손해보험 여러 회사가 있는데 워낙 태아보험 시장은 요 회사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요 압도적인 회사와 잠깐 비교해서 왜 좋은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